자, 그럼 이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남도의 류승환 감독님과 황정민 씨, 소지섭 씨, 송중기 씨, 이정현 씨, 김수환 양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구남도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우선 오늘 간만에 반가운 비가 왔는데 여러분들 오시는 길은 조금 불편하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반가운 비가 오늘 같은 날 함께 해줘서 되게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신 그 비를 뚫고 와주신 분들께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민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지섭이랑 중기 인사할 때는 이만큼 소리 내지 마세요.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진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남도라는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환양, 오늘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좀 떨릴 수도 있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남도에서 소희역을 맡고 이강옥 악단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소희역의 김수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센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환양 축하드려요. 소지섭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 최고의 주목 최칠성 역할을 맡은 소지섭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저희 또 구남도 또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씨. 안녕하세요. 구남도에서 조선 여인 역을 맡은 말년의 이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입장을 해주셨어요. 송중기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남도에서 광복군 OSS 특수요원 역할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오늘 와 정말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요. 그 오늘 비가 와서 좀 걱정도 많았는데 일단 뭐 반가운 비긴 하지만 또 오시는 길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기자분들까지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비를 뚫고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사실 구남도 전국민 알림이
오늘 3,000분이 초대가 되셨는데요. 총 4만 6천 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황경민 씨,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죠. 저도 영화 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로 쇼케이스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이렇게 잘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네. 수아냐, 아빠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로 올랐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되게 떨리고 사람이 되게 많네요. 너무 떨려요. 지금 메소드 연기를 보여줬어요, 손을. 네, 수아니 네. 옷도 새로 샀어요. 협찬이 아니라 새로 산 옷입니까? 예. 수환 양, 포토타임 한번 가져가세요. 일어나서 예쁜 옷이니까. 오늘 여러분 신발이랑 완벽한 룩을 지금 선보여주셨는데, 조금 한 발만 앞으로 수환 양. 너무 예쁘죠? 네. 보컬과 댄스를, 예, 극 중에서. 아, 너무 예뻐요. 수환 양 잘해주시고요. 소지섭 씨. 네. 자, 오랜만에 군함부로 스크린 복귀를 하시는데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 예, 좀 오래간만에 영화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그 관객들만큼이나 소지섭 씨에게도 이 군함도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네.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촬영하는 내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이제 찍어놓은 거 이제 모니터 할 때 저 네.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또 다른 소지섭 씨의 모습. 예. 다른 소지섭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 관객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소지섭 씨의 모습을. 아, 그쵸. 예.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정현 씨. 제가 알기로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료를 이제 찾아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군함도라는 영화 자체가 역사적으로 많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반부터 이제 감독님께서 주신 다큐 자료나 연출부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비롯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찾아봤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많이 설레었고,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 내내 말년을 연기하면서 물론 촬영 현장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배우로서 정말 너무나 보람됐었어요. 그래서 빨리 영화 개봉해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반응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 배우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중기 씨? 네. 반응이 좋은데요? 송중기 씨? 네. 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는 유승환 감독님. 처음으로 작업을 함께 하셨죠? 그렇죠. 어떠셨나요, 호흡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독님 영화 중에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를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네. 뭔가 감독님 영화에는 뭔가 허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점에서 감독님과 한번 해보고 싶다, 나한테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했었는데, 군함도 작품에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불러주셨고,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만큼 정말 사람 냄새가 너무나 물씬 풍기는 이 지옥보다 더한 지옥섬에서 정말 살아나려고 하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조선인들의 냄새가 물씬,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장 허세 없이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과 네. 허세 없는 배우분이 만났습니다. 그게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감독님. 네. 군함도는 사실 이 역사적 소재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또 감독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작품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은 역사적 소재 중에서 군함도를 선택하신 이유, 이 알림이 분들에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영화를 만들다 보면 어떤 소재를 선택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 이끌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에 빠지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뭐 사랑에 빠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화를 찍을 때도. 근데 이번 영화는 좀 특별했던 것이 그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그 찾아볼 수 있는 그 군함도라는 곳의 사진 한 장. 그곳이 주는 압도적인 이미지에 일단 제가 홀려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70여 년 전에, 80여 년 전에 거기에 조선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 그게 제가 베테랑이란 영화 촬영이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2013년 이때 처음 그것을 발견했었는데, 저희 그 공동 제작을 하고 원작을 함께 쓴 그 작가와 우리 그 공동 제작자가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그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안 떠났어요. 그것이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는 아니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책임감, 무게감보다는 일단 그 본능적으로 그곳에 카메라가 가고 배우들이 가고 거기에서 그 펼쳐질 그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막 그 저의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예. 그래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이끌을 네. 예, 그런 영화인 거죠. 군함도. 자, 지금 여섯 분과 인사와 간단한 이야기만 나눴는데도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군함도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기 전에요. 먼저 영화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은 프로덕션 코멘터리 영상 아마 여러분들 처음 만나시게 되실 겁니다. 프로덕션 코멘터리 첫 번째, 1945년의 군함도가 2017년 어떻게 재탄생하게 되었는지 과정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와. 자, 그럼 저희가 비하인드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부터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정확해요. 예, 조금만 한 템포만 뒤에 해주시면 돼요. 다음번에. 예. 혼자 하실 게 있어요? 혼자 하실 게 있어요?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예. 부탁드려요. 아, 예, 준기 씨도. 예. 신나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지옥섬입니다. 지옥섬. 감독님. 네. 이 그 실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군함도를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실제 군함도와 이제 다름없는 모습으로 지어진 이 군함도 세트장을 보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그 군함도를 갔을 때 사진으로만 보고 이제 자료로만 보다가 실제로 갔을 때 공포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자연을 이겨낸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괴함이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갖게 했었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내가 재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 좀 생겼었고 근데 정말 우리 제작진, 미술팀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춘천시의 그 협조를 얻어서 그 부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그 CG팀에서 그 실제로 이렇게 땅 위에 지어진 그 섬을 바다 위에 지어진 것처럼 저희 CG팀들도 실제 그 섬 주변에 그 또 바다 촬영들 같은 걸 해서 정말 그 실제 제가 가봤던 군함도를 지금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스태프들한테 감사드리고 있고 군함도 세트장에 갔을 때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무지무지 험난한 여정이 되겠다. 굉장히 내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 잘 맞췄고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몇 주 전에 저희 그 나가사키에 가면 오카마사루 기념 자료 나가사키 자료관이라고 그 일본에서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 있었던 그 전쟁 봉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미쓰비시가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고 또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그 시민단체 분들 계신데 그 관장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는 못 가고 몇 주 전에 이제 저희들이 제작진들이 그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그때 저희 그 오카마사루 기념관에 그 실물을 보시고 계시는 그 시바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 그 군함도에 대한 자료도 많이 그 도움을 주셨고 근데 그분께 이제 저희 제작진이 지었던 촬영한 세트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도 40년대 그 군함도의 상황한 자료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지 실제로 보지 못하셨는데 그분이 놀라셨을 때 좀 뿌듯했어요. 아 그분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느냐 도대체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아 우리가 되게 근사치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그분들께 떳떳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분명히 세트가 주는 힘이 있을 거예요. 수환양 이렇게 거대한 어마어마한 세트장에서 촬영을 한 건 처음일 텐데 딱 세트장 봤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컸고 굉장히 넓었고 막 근데 굉장히 까맸어요. 어둡고 응.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예 예. 계속 말씀하세요. 거기 석탄 네, 공장이니까 까맣지. 근데 진짜 까맸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냥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조금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환이 형이 봤던 그 감정이 진짜 정확하게 느낀 감정일 텐데요. 그 영상만 봐도 사실 청년분들이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지섭 씨, 현장에서 특별히 뭐 힘들었던 순간이나 기억나는 순간 있으십니까? 군함도 같은 경우는 아마 배우나 스태프들이 단 한 장면도 편하게 촬영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촬영 마쳤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촬영 임하는 자세가 벌써 배우분들 모두 편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 씨 준비하시고요. 예. 준비됐죠? 네. 황영민 씨 준비됐죠? 네.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손지섭 씨 준비되셨어요? 네. 들어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아니라 주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 해야 해. 바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탈출입니다. 탈출. 영화의 후반부를 장식할 대규모 이 탈출 시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탈출 장면만 한 30회차에 거쳐서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황경민 씨. 네네. 이 예고편부터 지금 그 프로덕션 코멘터리까지 이제 영상을 보면 아비규환 같은 이 탈출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딸을 챙기는 우리 수환양을 업고 안고 뛰는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고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뭐 30회차라고 그러면 관객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탈출 시퀀스가 아마 영화상으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분량 영화상에서 근데 이제 한 달을 넘게 찍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번을 네, 30번을 찍으면 하루에 회차가 하루 회가 1회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쉬는 날도 있고 하니 한 달을 넘게 언니 한 20분 정도 되는 분량을 한 달을 넘게 이제 탈출만 찍은 거죠. 어쨌든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 진짜 아기 다툼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살아야 된다는 그 심정 하에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상황에서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나마 수환이가 가벼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실제로는 아들이 있으시죠? 네, 걔는 너무 무거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환이한테 그랬어요. 촬영하면서 야, 너가 가벼워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이제 진짜 이제 두 분을 보면 부녀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대기실에서도 느껴지고 이 현장에서도 느껴집니다, 정말. 근데 얘는 저보다 송중기를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송중기 씨와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요. 예. 그럼 마이크를 송중기 씨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송중기 씨, 그 탄광에서 액션을 비롯해서 이제 탈출 과정에서 다양한 액션 연기를 선보여 주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우선 대본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광복군 역할이고 또 많은 조선인들을 구해야 되는 임무를 맡아서 군인의 뭔가 이 딱딱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뭔가 크게 잡은 뭔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냥 생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멋있는 액션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막 그런 액션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생존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여기에 또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조선인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우리 이정현 씨. 네. 우리 이종현 씨는 사실 이번에 체중 감량도 상당히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탈출 시퀀스를 촬영하던 5kg의 총을 들었죠?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군함도 사진을 보면 실제로 강제징용됐던 조선인들이 실제로 많이 말라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배우로서 그냥 살 빼는 거는 그렇게 예, 당연히 배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동참을 했고요. 뭔가 촬영하고 나서 촬영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 감정에 빠져서 연기를 하는 게 괴로웠지만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 영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 뿌듯함 같은 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연기할 때 많이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상대 역들이나 다른 조 단역 분들도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들 연기를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는데 감독님 사실 이 탈출 시퀀스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 될 텐데 네. 그야말로 역대급 신을 만드신 것 같은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뭔지 이 신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사실 400여 명이 집단 탈출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창작된 허구입니다. 그 실제 군함도에서 부분적으로 탈출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탈출을 하시다가 막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한데 이 정도 대규모 탈출 시도도 없었고 성공한 사례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에서 꼭 그 이 탈출 장면을 찍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이 군함도에 계속 그 군함도를 조사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거기 간 사람의 입장이라면 꼭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70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가 완결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서는 관객분들이 그냥 그 이 전쟁 영화의 전투 장면이나 액션 장면을 그냥 이렇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객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 체험을 하길 원했어요. 거기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같이. 조선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군함도에 있었던 그 일본의 그 경비병들은 사실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오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미쓰비시에서 운영하던 그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쟁에 의해서 일본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가 다 그 소용돌이 안에서 그 느끼는 공포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화면과 소리에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느낌을 체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사운드 작업이 어제야 이제 좀 정리가 됐고요. 그 화면 작업은 아직도 작업 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그 체험을 안겨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7월 26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화 빨리 만나보고 싶고요.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기 전에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좀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프로덕션 코멘터리 그 두 번째 군함도의 조선인으로 살았던 6개월간의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그곳에서 함께 웃고 울고 촬영에 임한 우리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이 얼마나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영상이었는데요. 반삭발의 체중감량, 거기에 액션 투혼까지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쯤에서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빠밤 빠밤. 하나도 기회는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네 번째에서 끝입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선인입니다. 야, 니들도 좀 해. 우리 뭐 괜히 우리만 좀 먹잖아. 저는 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아니, 방금 감독님하고 눈 마주쳤는데 그렇게 부끄럽게 본 적이 없거든요. 최고로 부끄럽게 보죠. 최고로 부끄럽게 지금. 네. 자, 황정민 씨. 네. 지금 빠밤은 안 맞았지만 그 여기 악단장 역을 위해서 직접 클라리넷. 네. 그 연주 연습을 하시고 수환양이랑 춤도 추시고 하시는데 많은 악기 중에 클라리넷을 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우선 그건 제가 취미로 하는 악기였었어요. 클라리넷. 원래. 네. 하면서 몰랐어요. 예. 그렇죠. 제 관계 하면 그냥 어딨냐. 왠지 느낌은 단속. 막걸리나 들고 앉았고 뭐 이렇게 네? 장구나 치고 뭐 이렇게 이런 건데 그저 안 어울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클라리넷은 한 4년 정도 아니 한 4, 5년 정도 했고요. 취미로. 네. 그래서 조금 좋아하는 악기인데 어쨌든 악단장이니까 악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기 원래 다른 악기로 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다른 악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악기로 그거는 하고 그 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일본어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해요. 아시듯이. 일본만 하라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군함도 영화편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악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했죠. 와, 그 우리 황정민 씨처럼 수완양도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죠? 춤, 노래, 뭐 언어 다양한 게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 황정민 씨랑 호흡을 맞추셨고 또 지금 옆에 계시는 소지섭 씨, 이정현 씨, 송중기 씨랑 같이 작업을 한 소감 좀 여쭐게요. 어땠어요? 촬영하면서. 아빠는 처음 봤을 때 얼굴이 되게 빨개져서 무서웠어요. 세트장도 무섭고 아빠도 무섭고 예예 계속 이어가세요. 아니, 얘는 얼굴이 빨개서 무섭대잖아. 홍익인간이세요 아빠가. 그래. 우리나라 그 있잖아, 홍익인가. 널리 이롭게 하시는. 그래, 그래. 예. 표면이야, 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얼굴 하얘면 안 돼, 빨개야 돼. 그리고요? 그래서 무서웠는데 아빠가 그 댄스 그거 연습할 때 아빠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되게 츤데레 같은 그런 츤데레 같은 매력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좋았고 지섭이 오빠는 좋겠다 오빠랑 그러고 지금 난리 났어 지섭이 오빠에서. 네네.
이어가 주시죠. 저 오빠라고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시작했어요. 늘 뭐라고 불렀어요? 기억이 없는데 뭐라 불렀지? 저는? 삼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삼촌. 네.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어쨌든 고마워. 미안해. 치석이 오빠는? 제가 한창 마술, 카드 마술 좋아할 때였는데 신기한 카드 마술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다정다감하군요. 네. 네. 정연이 언니는 대단한 단편 영화제에서 언니가 저한테 상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토토가에서 언니가 설마했던 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언니다 이러면서 설마했던 그 언니가 나왔죠? 너무 놀랐죠? 그리고 준규 오빠는 제가 태우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네.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언제부터?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좋아했는데 성균관 스캔들 때부터. 네, 그래서 막 프로필이면 배경화면이냐 홈화면이냐 다 그랬는데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빠들이 이런 모습 처음 보라고 해요, 수아님. 그래서요? 그래서 연기할 때 잘 집중이 안 됐어요. 아, 연기할 때 집중이 안 돼. 그래도 붙는 신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쉬웠어요. 아, 아쉬웠어요. 집중은 안 돼서 다행인데 아쉽긴 했고. 야, 나랑 집중 됐어 안 됐어? 아빠는요 진짜 너무 편했어요. 지금 와 대박 들었다 놨다. 지금 한정민 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홍익인간으로 널리 지금 이롭게 하는 한정민 씨 이런 모습 여러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와, 야 진짜. 감독님은요? 아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감독님은? 감독님 아직 이거 진짜 잘하세요. 저랑 막 배틀도 하고요. 배틀도 하고. 그리고 진짜 친절하신 것 같아요. 네, 친절하고. 네. 정말 촬영할 때 행복했겠어요 우리 수환양. 예 지금도. 아 수환양 클로즈업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정말 신생아처럼 웃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들죠. 네. 아 아이고요. 소진섭 씨. 예. 예. 지석 오빠. 아 예. 목욕탕 액션 씬이 정말 인상 깊어요. 아까 뭐 정동 감독님도 극찬을 하셨는데 네. 보호 장비 없이 지금 짧은 훈도씨만 입고 네. 촬영에 임하셨는데 사실 위험천만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병원이나 스태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준비를 촬영하고 전에 한 달 반 정도 연습을 하고 촬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촬영하는 때는 다치지 않고 예. 무사히 촬영을 마쳤죠.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예. 그 씬이 아마 영화 개봉하고 나면 굉장히 인상 깊은 씬으로 손꼽힐 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신체 검사 씬에서 보니까 우리 그 황정민 씨를 주도로 주조 단역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전부 탈의하고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상황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정민 씨? 그러니까 뭐. 그 실제로 그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일본 군인들이 우리 조선인 진영된 조선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그냥 어쨌든 자기네가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권이며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스텝 아니 그 있었던 남자 여자가 애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자분들은 다 전체 탈의를 했죠. 예, 그래서 여자 스텝들은 그 현장에 못 들어오고 전체 남자들만 그냥 남자 목욕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진짜 감독님 이번 그 여기 계신 배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조 단역 배우분들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촬영하신 과정과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다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특별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 실제 여러분들 뭐 그 여기 보여진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실제 그 자료 사진을 보면 그 음식의 문제가 굉장히 커서 실제로 굉장히 앙상하거든요. 그때 그 징용돼서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전쟁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대규모 장면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그냥 쉽게 엑스트라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 누구도 엑스트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보조 출연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저 뒤에 마치 점처럼 보이는 인물들도 연기를 하는 연기자로 저희는 접근을 해서 그래서 조선인 징용자 역할을 하는 80여 명의 배우들을 아예 미리 캐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사실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식단 조절을 계속 그 우리 주연 배우들하고 같이 하면서 진행이 됐어야 됐거든요. 그 탄수화물도 많이 못 먹고 실제 뭐 단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리고 현장의 상황도 지금 자료화면 뭐 보셔서 아시겠다시피 이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이 모든 현장을 재현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옷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분장도 막 그 이 막 굉장히 험한 분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각 그 연기를 해주신 분들이 연인원 저희 그 세보니까 저희 촬영 끝까지 이렇게 출연해주신 분들이 연인원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7,000분이 넘는 분들이 모두가 다 그 힘든 환경을 거치면서 근데 되게 감사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학교 그러니까 처음에 군함도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신체 검사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모두가 다 탈의하시고 그때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 되게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끔 이제 저희 촬영을 오시는 이제 조연분들이 되게 놀라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고정 그 조선인 징용자분들이 현장에서 그 슛이 들어갈 때 슛 하고 이렇게 외치고 슛 뭐 슛 들어가겠습니다. 슛 레디 뭐 카메라 뭐 이렇게 외치는데 저희 현장은 슛 하면 그 거의 100명에 가까운 우리 출연자들 전체가 슛 이러고 외쳤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가끔 오시는 분들이 되게 놀랐었어요. 이 현장의 기운이 왜 이러냐고. 기운과 단결. 예. 그리고 우리 출연자분 중에 그렇게 징용자로 출연하신 분 중에 여기 계신 황정민 선배보다 더 많은 회차를 출연하신 분도 계세요. 70회차가 넘게. 그렇게 출연, 그러니까 끝까지 출연하신 분이 38명의 출연자분들이 계신데 그 친구들은 그 제가 그래서 촬영 끝나고도 그 친구들한테 정말 그 너희들 없었으면 정말 난 끝까지 못 왔다라는 감사의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주연 배우들도 주연 배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저는 그게 참 흥분이 돼요. 이게 한 번도 못 봤던 풍경을 보실 거예요. 그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연기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혹독한 과정을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했으면 뭐 좋았을 수도 있겠죠. 워낙 환경 자체가 힘든 환경이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진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고 했지만 어쨌건 진심으로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 주시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 주신 우리 출연자분들 전체한테 존경을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배우 한 분 한 분 본인의 역할과 상관없이 한 분 한 분이 사명감을 갖고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하면서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약간 애국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네, 촬영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군함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에너지로 이 끝을 마감했던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잠깐만 그럼 빠밤이 한 2초 후에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빠밤 완벽합니다. 와우 세
생존입니다. 군함도에서 살아서 나가기 위한 우리 조선인들의 강한 생존의 의지, 뭐 그것이 또 하나의 영화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우분들 모두에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된 촬영 현장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짧게 한마디씩 송중기 씨부터. 노하우요? 네. 일단 뭐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뒀어요. 그러니까 단 거 이런 거 못 먹었지만 나름대로 많이 야식을 못 먹으니까 이른 저녁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되잖아요. 닭가슴살이라도 하나 더 든든히 먹었던 것 같아요. 반찬을 찍어야 되니까 먹고 오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네. 저녁 네, 든든히. 든든히 야식을 못 먹으니까. 이정현 씨? 저는 그냥 되게 그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뭐가 됐나? 아 진짜? 그건 다시 할게요. 네, 생각하는 예, 이정현 씨입니다. 네, 그 시나리오를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칠성 캐릭터나 박무현 캐릭터, 이강호 캐릭터를 보면은요, 제가 그 인물들이 섞여서 같이 연기하는 말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힘들 때마다 시나리오를 보면 무슨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렇게 배우로서 되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네. 다시 한번 곱씹어봤죠? 네,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같은 생각? 예.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지섭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동선을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했어요. 네, 네. 어느 노선으로? 예, 예.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촬영할 동선을 빨리 체크하고. 동선 체크? 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예,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송중기 씨가 오늘 의상 색깔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쪽이. 예, 예. 자, 그리고 저녁을 제가 좀 많이 먹었고요. 아, 저녁을 많이 먹었고요. 네. 수환양은요? 저는 제가 간식을 좀 많이 챙겨왔어요. 그래서 사탕이요. 네, 그래서 감독님 하나, 우리 아빠 하나, 이렇게 지성 오빠 하나, 정연 언니 하나 이러면서 준기 오빠 하나 이렇게 다 돌려드리고 단역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서 나눠 먹기도 하고 좀 소꿉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기분 전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기분 전환을 소꿉놀이로? 황정민 씨는요? 저는 빨리 촬영 끝나기만 바랬어요. 끝나서 술 정말 솔직하시네. 네. 빨리 끝나고 그냥 저녁에 들어가서 반주로 그냥 술 하고 네. 푹 주무시고 또 자고, 네. 자고 또 네. 촬영하고 네. 감독님 네 노하우. 저는 조깅을 했어요. 그 촬영 끝나고 한 4km 5km 정도를 좀 이렇게 계속 뛰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촬영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음식이나 막 이런 거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그 막 말라 있고 그런데 저 혼자 뭐 막 배가 있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좀 밤에 자주 뛰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또 황 선배나 이게 다른 배우들도 계속 그걸 그 유지를 해야 돼서 뭐 이렇게 각 뭐 어디서 뛰는 거를 봤다라는 증언들이 곳곳에서 서로 포레스트 공프인가요? 막 이렇게 뛰면 같이 뭐 그러고 뭐 하여튼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배우들도 그렇고 많이 뛰었어요. 근데 막 힘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전 뛰면서 좀 생각도 정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힘든 현장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더 힘들게 또 몸을 예 멋집니다. 자 감독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군함도 를 기대하고 계시는 3,000분의 군함도 전국민 알림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군함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그 일단 그 이 영화는 무슨 이렇게 군함도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고발하고 폭로하고 뭐 이런 데 목적이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됐던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역사를 아주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해서 일종의 그 선전 선동하는 영화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중점을 둔 것은 역사 속의 개인이었어요. 역사 속의 개개인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과 개인이 만나서 충돌했을 때 벌어지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상황들. 근데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되게 좋아했던 뭐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그 수많은 전쟁 영화들이라든지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했던 수많은 전쟁 영화들을 보면 다 그런 매력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박진감, 서스펜스, 긴장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개성이 강한 영화적인 체험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영화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뇌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고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군함도를 둘러싼 싸고 벌어지는 물론 이게 군함도를 제가 실제로 가본 사람으로서 군함도를 실제로 가보면 인간의 능력이 그 자연과 싸워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압도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반면 이제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분명히 발생했던 사실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것을 또 바로잡고 다음에 안 그러면 되니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지난번 제작 보고회 때 어떤 그 일본인 기자분께서 그런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의 질문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사실 굉장히 용기를 내서 그 한국에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진심으로 한일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고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뭔가 민족주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게까지 제가 무슨 뭐 영화를 흥행시키고 뭐 이러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영화가 좋은 질문 하나를 던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가 우리도 그때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일본도 그때 잘못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는 결국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이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다 괴물로 변해버리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많이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메시지가 꼭 전달되길 바라면서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요. 여기 계신 우리 전국민 알림이 분들께서 군함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통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다양한 질문 올리셨죠? 네, 그 질문, 그 중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랜덤으로 뽑힌 그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 여기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터는 오늘 그 티켓 받으셨던 1층 야외 티켓 배부처에서 티켓이 적힌 그 좌석 번호와 성함 확인 후에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질문통 주시죠. 자, 우리 그 질문 남기실 때 관객 여러분들이 좌석 번호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일단 송중기 씨부터 네? 질문 하나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뽑아서
아, 고민하시고 일단 좌석 번호랑 이름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좌석 번호 X 1번. 1번. 이름이? 그 다음에 하나 08이요. 하나 08, 1 08 일어나 주세요. X 1번. 네,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은 앉아 주시고요. 예, 친구분은 예. 축하하려고 지금 일어나 주셨는데. 와, 자, 잘한다. 저희가 중계로 잡았습니다. 중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입니다. 두 분 이렇게 되니까 마주보는 느낌이에요. 중계 씨 반대편으로. 그렇지, 그렇게 보면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안녕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 안녕. 자, 어떤 질문인지 네? 질문해 주시죠. 송정기 씨. 구남도로. 아, 구남도로 삼행시 해주세요. 자, 중계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예. 바로 갑니다, 송중기 씨. 워낙에 또 준비된 배우기 때문에. 워낙에 뭘또 주지. 여러분, 구남도 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남도를 아십니까? 함성! 도가 뭐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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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리 그 지금 108에 계시는 아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분? 김민지 씨요. 민지 씨. 어디? 아, 예. 예, 우리 송중기 씨, 삼행시 마음에 들면 하트를. 제발. 마음에 안 들면 X. 바로 하트를. 바로 하셨어요? 예. 송중기 씨. 네. 그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잘 성공 못했는데도 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성공적이에요. 자, 이따가 확인 후에 저희가 포스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정현 씨. 자, 일단 호명을 해주시죠. 네, 좌석 번호가 L1 L1 다시 157 157 157 어디십니까? L1 157 유미주씨 미주씨 어디 계세요? 네, 저기 일어나셨어요. 왼쪽에 무대를 여러분들 집에서 오른쪽. 오늘 정말 비가 오는데 비를 많이 맞을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예. 미주씨. 자, 우리 이정현씨와 일단 한번 마주봐주시고요.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정현 씨 어떤 네. 질문인가요? 구남도 찍으시면서 살 많이 빠지셨다는데 촬영 중 정말 먹고 싶었거나 제일 생각났던 음식이 뭐였나요? 예, 저는 치맥? 예. 치맥! 네. 미주 씨, 대답이 너무 짧았지만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이정현 씨와 천만 돌파하면 치맥 한번?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정현 씨가 미주 씨에게 하트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우리 미주 씨. 손지섭 씨? 어떤 분입니까? 아직 안 뽑으셨군요. 네.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너무 좋아요. 질문 너무 좋아. 내가 운명할게요. 자, D1, D1, 다시 142번. 자, D존의 1번. 142번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예, 네이비 컬러의 티셔츠 일어나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저희 중계로 잡을게요. 네, 앞을 봐주시고, 예예. 지금 어디 쫓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림이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계시다는 거. 자, 일어나 주시고요. 자, 소지섭 씨와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최여정 씨예요. 여정 씨. 여정 씨. 네. 서지성 씨 풀 보이스로 여정 씨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정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질문을 예. 형 땀나요. 질문이 뭐냐면요. 질문을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이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마이크 전달 우리 스태프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질문이 직접 들어야 됩니다. 자 마이크 전달 저기 오른쪽에 네 우리 스태프께서 뛰어가고 있어요. 스태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정 씨 본인이 올린 질문 기억나요? 안나요. 그러면 내가 단어 하나를 던져줄게요. 기억날 거예요. 일본어를 단어로 넣었어요. 간지 기억납니까? 아니요. 여정씨 네가 쓴 거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제가 할게요. 일단 마이크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간지가 철철 흘러내리나요? 여정씨가 한 질문이에요. 자 여정씨 조금 앞쪽을 봐주시고요. 소지섭씨 대답해 주시죠. 팬이 올린 질문입니다. 지금도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뇌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다고 느낌을 가지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세뇌된 저희에게 겸손하신데요. 세뇌된 저희에게 여정 씨를 포함해서 그 눈빛 한번 3초간 발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발사. 여정 씨 쓰러졌네요. 여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 많이 놀랐죠? 네. 저 보고 계신 거 맞죠? 네. 자 우리 화답 한번 할까요 여정 씨? 소지섭 씨에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이남도 천만 예 천만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여정 씨께도 포스터 선물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안양 골라볼까요? 네,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뽑혔는지 자리랑 이름 좀 얘기해 줄까요? K1 네, 145 K145 왼쪽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노란색 원피스. 자. 아니 근데 여기 분들은 왜 자꾸 다 얼굴을 다 가려? 무슨 죄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했는데 뽑힐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손 가리고 있으면 나중에 캡처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예, 지금 좋아요. 수아님 저분의 성함은? 박경숙. 박경숙님. 언니. 언니. 일단 두 분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경숙 언니가 어떤 질문 해주셨나요? 어린 나이에 힘든 촬영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촬영 중 혹시 배우분들이나 감독님에게 불만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어 다들 식당 관리하느라 간식 같은 걸 아는지요? 아, 정말 긴 질문 남겨주셨는데 자 수아님 대답해 주시죠. 진짜 죄송한데 저 간식 되게 많이 먹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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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을 많이 먹었고 진짜 왜냐면 어린 나이라 그 언니가 우리 경숙 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배우분들이나 감독님한테 불만은 하나도 없었나요? 되게 잘 챙겨주셔서 불만 있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상해서 불만 있으면 이상할 것 같다라고. 우리 경숙 언니가 지금 오 하면서 불만에 찬 표정으로 자 지금 경숙씨 그만큼 정말 훈훈했던 촬영 현장인데 우리 수안양 이렇게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이 중계로 거기인데 예 그렇죠 거기 쓰담쓰담 거기에요. 거기 맞아요. 저 알고 좋습니다. 예예 예. 아 이게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경숙씨 감사합니다. 포스터 선물로 드릴게요. 예 권정민씨 자 자리가 네, 좌석 번호 D1-253번이요. D1에 253번. 정은희 씨. 정은희 씨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저기 우측에 조금 위에 은희 씨 저희가 중계 화면으로 금방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잡혔습니다. 역시 얼굴을 가리고 계시네요.
은희 씨는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네, 유성환 감독님의 부담글의 베테랑에 이어 구남도까지 세 작품을 함께 하셨는데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즐거운 웃긴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지금 웃기기는 은희 씨 모습이 제일 궁금해요. 황경민 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에피소드라기보다 네. 제가 이 이제 구남도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제가 신생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고요. 감독님은 그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였어요. 거의 막바지 촬영인데 베를린 때 조금 전 촬영이 되게 힘들으셔서 살이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그 살 빠진 걸 몰랐죠. 그 저는 이제 신세계 현장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 주변에서 또 다른 촬영 하신다고 해서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서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영화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화를 찍는데 어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재밌는 거 합시다 우리. 해서 저한테 이 작품을 합시다라고 첫 소스를 보내준 게 구남도예요. 구남도 그 뭐죠? 그 왜 신업이요? 네, 신업이 아니라 사진이라 그 왜 이런 관계된 자료들. 주인공들 사진들.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다음번에 좀 합시다. 제가 보고 당장 때려치자. 미쳤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나중에 하고 베테랑이라는 작품을 합시다 해서 베테랑이 완성이 된 거예요.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찍게 된 게 구남도.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자면 훨씬 전부터 함께 이야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기로는 뭐 한 3년 전이었죠. 그렇죠. 따지고. 두 분 이번에 네 번째 작업을 함께 한 건데 세 번째. 네, 이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작품 네, 기대할게요. 얘기나 뭐 이게 없어요. 별로 이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쇼케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한국에 있는 마지막 쇼케이스.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성함이? 네. 잠깐만요. 정은희 씨인데? 은희 씨. 네네. 은희 씨와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분할하면이잖아요. 네네. 두 분이 소나트를 반씩 만들어서 하나로 완성해 볼까요? 자, 조금 더.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저기, 은희 씨. 그렇죠. 그 손이 더 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요. 그렇죠. 그렇죠. 두 분. 아, 완벽합니다. 아, 대박. 대박. 예. 감사합니다. 이거 느낌 있네요. 느낌 있죠? 네. 예. 아무튼 좋은 질문 사랑합니다. 네, 은희 씨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저는 좌석번호 L1-99번 황소연님. 자, L1에 99번 황소연님 어디 계십니까? 소연 씨? 네, 저기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왼쪽에 저희가 중계 화면으로 우리 소연 씨의 모습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 주셨고요. 자, 왼쪽에. 네, 안녕하세요, 소연 씨. 네, 유일하게 지금 얼굴 안 가리셨는데, 네. 감독님, 어떤 질문입니까?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내용은 구남도 실화를 찾아보고 정말 울컥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배역 하나하나 다 아픈 자식이었을 것 같은데, 배역 중 가장 감독님 마음을 아프게 짠하게 한 배역은 누구인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실제 저희 제작진에서 그 인터뷰를 하고 실제 징용 다녀오신 그 지금은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가 되셨죠. 그런 할아버지와 그리고 실제 제가 그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 딸이 큰 딸이 하나가 있고 근데 저희 아이들 또래에 끌려가서 찍혀 있는 사진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그 실제 구남도가 그 해저 1000m 밑으로 내려가서 그 채굴을 해야 되는 그 해저 탄광이어서 몸집이 작은 친구들이 거기 많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실제 그 사진을 보고 실제 인터뷰했던 분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증언집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역할을 만들어서 그것을 찍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죠. 그 자식 교육은 남의 자식 그 대하듯이 해야 되는 법이라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다루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애정은 가져야 하지만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 더 마음이 아프고 누가 더 연민이 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어서 그것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가장 애착이 갔던 것은 우리 두 여성 캐릭터였어요. 그 이 오말년 역할과 이소희 역할이.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서 가장 큰 그 피해자들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 말년이라는 인물이 여성이 어떻게 군함도까지 갔는지에 대한 사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아내가 있고 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 여성들이 입는 피해, 이런 것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고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영화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그 배역들이 굉장히 잔상에 남아요, 실제로.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감독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 소희 씨가 이제 굉장히 어쩔 줄 몰라하는 또 수줍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두 분은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마지막 질문이었잖아요. 피날레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 화면을 통해서 패션쇼의 피날레 부분 이마를 만들죠. 약간 감독님 어색하실 수 있지만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마를 좀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씨, 자, 잘 보겠습니다. 그렇죠, 반대쪽. 이마를 한번 맡겨볼까 했는데 소희 씨 조금만 더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완벽합니다. 완벽한 피날레였어요. 네, 소희 씨 나중에 포스터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자, 이렇게 해서 또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뽑히신 여섯 분께 저희가 포스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행사 종료 후에 야외 티켓 배포처에서 꼭 본인 확인 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바로 군함도를 기억해주세요 응원 메시지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군함도를 기억해주세요라는 주제로 10초가량의 짧은 응원 영상 응모를 미리 받았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인상적인 11편 응원 영상을 뽑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11편을 쭉 공개할 텐데 굉장히 짧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11편의 영상 중에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나는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 최고다 라고 생각되는 영상을 각자 마음속으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을 이곳 무대로 모셔서 오늘 특별하게 초대되어 자리해주신 3,000분을 대표하는 군함도 대표 알레미로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군함도를 기억해주세요. 와, 대단합니다. 송중기 씨, 삼행시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와. 자, 다들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11분이 누군지 분할화면으로 좀 띄워드릴게요. 11분 띄워주시죠. 자, 한 분씩 뽑아주시면 되겠는데요. 감독님부터 네. 한번 뽑아주시죠. 아, 참 힘드네요. 너무들 잘해주셔서. 저는 2번 오인아님? 아, 오미나씨. 오미나님. 무릎 꿇고 앉아서 집에서 네네. 이렇게 찍어주신 두 분. 네. 자, 미나씨 오셨나요? 자,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민씨. 네, 저는 11번 심계정님. 심계정님, 삼행시 해주신. 네네. 아, 멋졌죠? 자, 심계정님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자, 우리 수환양. 1번. 1번 임수민 씨. 네. 알파고처럼 해주신. 네. 우리 안경 쓰셨던 수민 씨 오셨나요? 네. 와주셨습니다. 소지섭 씨.
저는 3번 손우재님. 아, 3번! 네, 노래 불렀다! 대박이에요! 네, 진지하게 가다가 위트 깊은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반전이 마음에 들었다. 네. 자, 우재씨 나와주시고요. 자, 이번엔 정현씨. 네, 저는 학생들이랑 다 같이 응원을 하셨던 9번. 예, 9번! 김세현님. 김세현씨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과 반학생들이 함께 해주셨던 세현씨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예. 성준기 씨? 네, 저는 그 바닷가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 석진 아, 8번? 8번? 네, 맞아요. 그 바다에서 여자 세 분께서, 여성 세 분. 네. 석진솔 씨? 진솔 씨 오셨나요? 아, 진솔 씨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여섯 분 모두 자리에 주셨습니다. 총 여섯 분, 우리 3천 분 중에 대표 알림이로 뽑히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본인이 뽑아주신 분 옆으로 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을 뽑아주신 분 옆으로 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일단 악수 나누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 를 걸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대표로 자 임명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 군함도 대표 알림이 임명장. 위 사람을 군함도를 널리 알릴 군함도 대표 알림이로 임명함. 2017년 6월 26일 군함도. 감사합니다. 자, 띠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 배우분들 이하 통문입니다. 전달해 주시고 띠를. 자, 저희 임명장에는 각자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본인의 사인을 하셨습니다. 네, 띠도 둘러주시고요. 자, 서로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모두가 임명장과 띠를 받으셨죠?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특별한 임명장이니까 간직해 주시고요. 자, 이분들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조금만. 자, 본인을 뽑아주신 분들은 좀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좀 모아서 함께 쓸게요. 조금만 한 발만 앞으로. 다 같이 기념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알림이 대표를 뽑으셨으니까 앞으로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함도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군함도 파이팅! 자, 알림장 한 번씩 펴볼까요? 사진 원래 이런 거 찍을 때 펴야 됩니다. 예, 앞쪽으로 이렇게 함께 두고. 자, 사진 촬영. 아, 우리 또 각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알림장 사진 한번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여러분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군함도 이 임명장 받으셨으니까 오늘부터 널리 널리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군함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조심히.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주신 여섯 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계단 조심해서, 예, 계단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무슨, 아, 엄마가 팬이시라고요? 서지섭 씨 옆을 지나가면서 엄마가 팬이에요.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어머니가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예, 서지섭 씨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과 그리고 대표 알림이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화 완성 잘해서 개봉 때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불편함 없이
잘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민 씨. 네, 이제 군함도 홍보 시작으로 첫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 영화 잘 마무리 잘해서요. 여러분들께 정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영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안녕.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군함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꼭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아, 여러분 어떻게? 자, 모든 어머님들이 팬인 최지섭 씨. 예, 여기 못 오신 어머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군함도 7월 20일 개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모든 분들이 아주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씨. 네, 이렇게 비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배우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으니까요. 영화 군함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 네, 저희 제작진들도 오늘 이렇게 직접 뵙는 게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비도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화로 정말 재밌는 영화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번에는 무대 인사 때 또 만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식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배우분들과 감독님 무대에 잠깐 계시고요. 저희 빠르게 무대 뒤 정리하고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카메라와 휴대폰을 꺼내시면 네. 아이고, 우리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돕고 있는데요. 무대가 자, 좋습니다. 중앙으로 요 앞쪽으로 네. 앞으로만 안 될까요? 뒤쪽으로? 좋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요쪽에 한 발만 예, 조금만 더 뒤쪽으로 네. 자, 시선은 왼쪽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함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좀 틀어서 네. 뜻을 맞아서 군함도를 알리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대형 현수막이 내려올 거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자, 대형 현수막 힘차게 박수와 함께 펼쳐주세요.
한 번만 더. 자,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 그대로 뒤를 도셔서요.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예 진행하겠습니다. 한 명 보시면 자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군함도를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세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함도를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유승환 감독님과 황정민씨, 소지섭씨, 송중기씨, 이정현씨, 김수환 양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뜨거웠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끝까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우리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